최경미 학생은 이집트에서 진행된 세계 어린이들이 눈으로 본 이집트 국제아동미술 경연에서 금메달과 상장을 수여받았고 또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국제어린이 미술 경연에서 특별상을 수여받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이 지난 기간 우리 서조에서 학생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국제아동미술 전람회 미술축전 경연들에서 받은 상장과 메달의 일부를 찍은 것들입니다. 기쁨에 기쁨을 쌓으시오 행복에 행복을 도해주시오 학생들이 재능과 또 희망에 맞게 서조운영 사업을 조직 진행하여 그들을 사회와 집단 앞에 자기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인재들로 키우는 데 모를 받고 있습니다. 재미납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궁전에 다니는 거 기뻐합니다. 저는 이 궁전을 몹시 살아갑니다. 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의 대원 스님을 모시고 세 차례에 걸쳐서 설맞이 공연에 참가했고 또 중학 시절에
전국 덕창덕주경연에 나가서 1등을 하여 금성학원에 입학하였고 또 대학 과정을 마치고 다시 궁전에 와서 후대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자라났고 또 여기서 학생들을 키우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여기 궁전과 더불어서 이 학생들을 키우는 이 후대교육 사업에 자기 한 몸을 이바지하는 그러한 교연이 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이는 3살 때부터 체계적인 근접대 교육을 받았습니다. 5살 잡혀서는 국가적인 어린이 종합공연도 참가하여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와 전이 아버지는 평범한 노동자입니다. 더구나 예술이나 음악에 대해서는 거리가 좀 멉니다. 이렇게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 전이를 유치원 선생님들과 만경대 선영운전 선생님들은 제니의 싹을 귀중히 여기고 정성껏 키워주었습니다.